안녕하세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인사노무 지식, 노무법인 한수의 송나은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퇴사하는 과정에서 알아야 할 것들 중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한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아야 하는데요. 우선 퇴직금은 평균 임금 곱하기 30일 곱하기 계속 근로 일수 나누기 365 한 금액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면서 이루어집니다. 반면 퇴직연금 중에서도 DB형 확정급여형의 경우에는 사용자는 1년에 1회 이상 일정 이상의 부담금을 납입하고 최종 퇴직 시점에는 퇴직금과 같은 금액을 보전해서 추가적으로 지급함으로써 퇴직연금에 납입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중에서 DC형,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사용주는 매년 1회 이상 총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납부하고 퇴직연금을 운용하면서 얻어진 운용수익과 함께 최종적으로 퇴사 시점에 근로자는 총임금의 12분의 1 플러스 운용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퇴직금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이 되는데요. 평균 임금이란 평균 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 즉 퇴직이 일어난 시점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뜻합니다. 이때 평균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면 모든 금품을 의무가 있는 모든 금품을 뜻합니다. 따라서 식대나 복리후생 등의 수당도 임금이 될 수 있고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 의무를 정하고 있다면 인센티브도 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물로 지급된다 하더라도 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급 사유가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인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임시로 지급된 실비 변상 목적의 금품 같은 경우에도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말 그대로 퇴직을 요건으로 해서 퇴직 이후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 이전 재직 기간 중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정 사유에 해당한다면 재직 중이라 할지라도 중간 정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중간 정산이 일어난다면 그때부터 계속 근로일수는 다시 기산하게 됩니다. 적법한 중간 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무주택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혹은 무주택자가 본인의 명의로 전세금 혹은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리고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본인 또는 가족의 요양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리고 5년 이내에 파산 선고 또는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또는 임금 피크제로 인해서 임금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임금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천재지변이 있어 근로자에게 있어서 중대하게 퇴직금이 필요한 경우가 적법한 중간 정산 사유입니다. 이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서 중간정산을 하게 된다면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과가 없기 때문에 퇴직금은 다시 지급해야 된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면 도움되는 인사노무 지식 노무법인 한수 송나은 노무사였습니다.